고사성어 논어 논어계 시편 13장 문일지시 장소 춘추전국 시대 한마을의 정원 등장인물 진앙 백어 진앙의 아버지 정원 진앙이 백어에게 질문을 던진다. 진앙 백어니 당신은 부친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백어 고개를 끄덕이며 예 진앙 아버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진앙 호기심 가득 어떤 가르침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백어 회상하며 예전에 아버님이 혼자 서 계실 때 제가 마당을 지나가니 시를 배웠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수 없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앙 눈을 반짝이며 그 말씀은 정말 깊은 뜻이 있군요. 시를 배우는 것이 말의 힘을 키운다는 것이군요. 빼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물러나와 시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날 아버님이 다시 혼자 서 계실 때 예를 배웠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또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아버지는 예를 배우지 않으면 세상에 존립할 수 없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앙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님의 가르침은 정말 소중하군요. 시와 예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백어 미소 지으며 진앙 아버님께서 주신 이두 가지 가르침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 가지를 물어 세 가지를 얻었다고 할수 있죠. 진앙 흥미롭게 문일지십이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르네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는 뜻이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백어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지혜는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죠. 아버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통해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앙 결심하며 저도 백어님처럼 아버지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시와 예를 배우는 것 외에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백어 미소 지으며 진앙 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지혜를 찾는 것이죠. 진앙 결의에 찬 목소리로 앞으로는 더 많은 질문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겠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문일지십의 지혜를 실천하겠습니다. 백어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세요. 진앙 지혜는 나누는 것이고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정원의 아름다움을 감상한다. 장면 전환. 진앙이 아버지와 대화하는 장면. 진앙의 아버지 진앙을 보며 아들아, 오늘은 무엇을 배웠느냐? 진앙 자랑스럽게 아버지 백어님께서 시와 예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를 물어 세 가지를 얻는다는 문일지십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진앙의 아버지 미소 지으며 잘했다, 아들. 지혜는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란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나누는 삶을 살아라. 진앙 결심하며 예, 아버지.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앙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의 배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